근데 이제 붕어빵을 오래 하면서 이제 그 책들을 읽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화목한 모습을.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하던 짓을 800회를 하면서 이제는 같이 자는데 아 그걸 질투를 하는 거야. 안 하던 걸 하니까 자기가 엄마 옆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800회 하고 제가 또 와서 이렇게 눕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견이 와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거 있잖아. 그 아침마다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율이한테 너도 이제 내년부터는 10살이니 네 방을 만들어줄 테니까 이젠 따로 독립할 준비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빠예요? 아니요. 우리 엄마는요. 응. 1위 가방, 2위 저, 3위 아빠예요. 왜냐면 우리 집에 85,000 얼마짜리 가방이 있거든요. 얼마? 그걸 엄마가 엄청 좋아해요. 얼마? 85,000 얼마짜리요. 85,000 얼마짜리요. 그래서 저번에 차 타고 갔는데 엄마 무릎에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 무릎에 앉으려고 엉덩이를 쑥 내밀었는데요. 엄마가 야! 엄마 가방에 앉으면 안 돼! 하면서 저를 팍! 밀었어요. 그래서 유리창에 얼굴을 팍! 박았어요. 세상에. 근데 알아요? 엄마가 저한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눈은요 가방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방을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완전 충격받았어요. 은율아 너 우리 집 와서 살아라. 나 불쌍해서 안 되겠다 야. 은율아 그게 그래도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고 은율이보다 소중한 건 없어. 가방이고 낚싯대고 다 버릴 수 있는데 은율이가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는 제일 소중해. 그럼 아빠 바닷물에서 엄마랑 내가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해줄 거야? 물론 안 빠지는 게 좋기는 하지만 네 누구 먼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중에 아빠가 죽어도 은율이하고 엄마는 다 구해놓고 그리고 아빠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그 정도로 은율이를 사랑해. 저기요, 아빠는 너무 감동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하나만 택해라고 물어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 원래 스타일대로. 네. 그런데 가지 마. 위험한데. 왜가 그런데는 빠지는데 푹 빠지는데. 가지 마. 그런데 알았지? 위험한데 가면 안 돼 엄마랑. 어 근데 아까 여기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근데 은율이 표정이 재밌었던 게 그런데 가지 마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저 어머니 아 우리 아빠 돌아왔구나 어머니,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고 차례 말씀드리는데 어머니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저기 알겠습니다. 아, 이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아빠의 몸 어? 무슨 몸이 있다고? 무슨 몸이 있다고? 몸도 없어. 아시가 몸이 없어요? 몸 있잖아, 몸. 그러니까. 네 마음이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저게 무슨 몸이라. 얘기해보세요. 지난번 여행 때 아, 아빠가 나보다 아빠 몸이 더 소중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빠랑 저랑 엄마랑 같이 필리핀 섬에 놀러 갔었는데요. 아, 필리핀? 카트를 타고 갔는데 아. 갑자기 공룡같이 생긴 도마뱀이 불쑥 튀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멀리서 봤으니까 귀여워가지고 뛰어갔는데요. 가까이 가니까 너무 좀 무서워가지고요 아빠를 불렀는데요 아빠는 카트에서 내리지도 않고 현빈아 가지마 위험해 돌아와 빨리 이러시면서요 그냥 카트에 타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안 오셔가지고 진짜 섭섭했어요. 아, 저 얘기 듣고 보니까 거의 그때 상황이 영화의 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빈아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도마뱀이 진짜 길이가 한 2m 정도 아니 마고급이었는데 그 제가 예전에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한번 특집 때 스튜디오에 뱀이 나왔어요. 한 5m 되는 비단뱀이 나왔는데 오프닝 때 제가 그걸 이렇게 목에 두르고 오프닝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제 목하고 다리를 감아서 이렇게 힘을 주는 바람에 제 몸이 한번 반으로 접힌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 특히 파충류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멈칫한 건데 한별아 그거 저 말고 그 숙소에서 아빠가 정말 온몸을 던져가지고 네가 무서워하는 거미를 물리친 얘기 그런 기억은 안 나니? 거미를 물리쳐? 휴지로 꼭 물리는 건데 아 거미를 물리쳤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내가 필리핀에요
언제 저 필리핀 여행 갔을 때요. 방 없는 식당에 도마뱀이 들어온 거예요. 미니 아니면 그래. 미니 아니면 간이를 하지 마라. 그래서요. 제가